할렐루야. 네, 오늘은 5월 우리 가정의 달 수요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공동체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도록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고,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순수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바테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시바테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바테 메카파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마지막 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시절에는 순수하지만 참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순수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오늘 고백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가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 머리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5월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감사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축복을 주셔서 저희 가정 가운데 주님 머리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애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치우신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에 덮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한 치우신 능력 가운데에 감사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원장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수요특강 두 번째 주에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뒤에 강의 중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고 오늘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의 행복이 두 배로 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갖고 내용을 갖고 우리가 마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PPT 연결이 좀 안 되어져 있어서요. 제가 PPT를 바로 제가 연결을 하는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 우리 강의를 듣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긍정의 말을 많이 해주셨나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서 한 주간 행복한 시간 가지셨나요? 네,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해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더 행복한 그러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자녀들과 가정이 정말 선물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지난주에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의 행복이 두 배로 커진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는 심리 발달, 마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쭉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러한 마음의 발달이 어떻게 오늘날 시대에는 발전되어져 가고 있을까? 우리가 과거에는 행동주의 또 인지행동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심리 교육 발달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행동을 보면서 가르치고 코치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마음, 정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대다. 그래서 미래가 아니라 이 시대가 오늘날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런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뇌과학을 통해서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정은 신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삶에 많은 신경계와 호르몬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지능에 대한 정서 마음에 대한 그러한 이제 진화가 발전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서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서지능은 자신을 알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강한 감정,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이 부정적 감정에 강한 감정에 왔을 때 충동을 조절할 수 있고 또 도전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환경이나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이 정서지능이다. 정서지능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요컨대 정서지능을 요약해보면 시작! 자기 이해, 타인의 이해, 적응력, 스트레스 관리 능력, 감정 조절 능력, 관계 관리 능력,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서지능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가 이 정서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며 어떤 감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도 자기 조절을 잘하면서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921년에 정서지능에 대해서, 아니 IQ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이스 터먼이라는 박사가 터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IQ가 135 이상인 캘리포니아의 아동과 청소년 1500명을 언제까지 연구했냐면 죽을 때까지 장기 추적 연구를 했어요. 요 사이는 종단 연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시간의 연구가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연구한 결과 뭐라고 나왔어요? 그 결과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IQ는 학력, 직업, 수입, 결혼, 건강, 장수 등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없다. IQ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IQ가 좋으면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서울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간다라고 생각한 것이 여지껏의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또 다른 연구, 그랜트 연구에서는 도시 빈민층 남자 456명, 하버드대학교의 대학 졸업생들 268명, 여성 90명을 대상으로 몇 년 연구했냐면 75년 이상 연구를 추적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도 역시 어떻게 되었어요? IQ와 성공, 행복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계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불행한 사람을 살았느냐 결정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요? 네, 정서적 요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서지능이란, 이 정서적 요인, 정서지능이 곧 오늘날에 가장 대두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연구들과 함께 198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된 심리학자 대니엘 골먼이라는 박사의 연구를 통해서 정서지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니엘 골먼 박사가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빨간 줄만 쳐놓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자기 성찰과 자기 알아차림이 뛰어나다. 두 번째, 자기 관리를 잘한다. 세 번째,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감정과 갈등을 파악하고 사회적 관계 상황에서 상황을 잘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관계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이러한 네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은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정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해요. 그렇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다 계속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돈을 많이 벌고 또 큰 사람, 뭐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 이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소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그 조지 베일런트,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지 베일런트라는 박사가 하버드 대학에서 인생 성장 보고서에서 결과를 1939년에서 2011년 동안 72년 동안 814명의 인생을 추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집단은 하버드 졸업생이었고 두 번째 졸업 집단은 이너시티 고등학교 중퇴자, 1920년대생, 10년대생, 20년대생, 30년대생의 사람들을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집단은 중산층인 여자 90명을 검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삶의 황혼기의 행복의 일곱 가지 조건은 무엇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 두 번째, 교육. 세 번째는 안정된 결혼생활.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다섯 번째 금연. 여섯 번째 금주. 일곱 번째 알맞은 체중. 이것은 삶의 황혼기에 뽑은 행복의 일곱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이러면 건강하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장기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읽어보겠습니다. 장기 행복은 유일하게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데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행복해야길 원하는데 이 행복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인간관계의 90%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즉 자기 조율, 타인과의 관계 조율을 잘 할 수 있고 감정적인, 충동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즉 정서적인 요인이 이 인간의 행복의 90%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의 첫 번째로는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를 볼 수 있겠죠. 우리 가족관계는 행복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또 나는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또 직장의 동료들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관계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 또 불행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도 있고 증폭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고민은 인간관계 안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요 사이의 심리치료의 변화는, 심리학의 동향은 관계치료, 긍정치료, 장점치료 이런 것을 통해서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변화되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 다 되고 싶죠? 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죠? 저도 연수동 교회에 건축할 때 너무 어려워서 로또 산 적 있어요. 아, 내일 모레 돈은 갚아야 되는데 업자들이 막 그러는데 도대체 나올 길이, 해결할 길이 없고 기도해도 기도해도 이게 이 위기를 몇 번을 넘어가면서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몰래 누가 혹시 이 로또 사러 갔는데 누구 볼까 안 볼까 막 제가 어디 후미진 저 멀리 있는 동네에 가서 로또를 다 사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로또가 제가 1등이 당첨됐다면 어땠을까요? 아, 정말 해피하게 교회 건축 다 하고 그냥 아무 무리 없이 아주 행복하게 해피한 목회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로또 1등 당첨됐어요. 뭐 하시겠어요? 아유, 교회 헌금해야지 뭐 이런 얘기 다 하시죠? 막상 당첨돼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도를 검사를 해봤더니 1년밖에 못 가더라라는 거예요. 또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그 불행도가 계속 지속될까? 그것도 역시 1년 동안, 1년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더라라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며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각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이지요. 즉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는 일시적인 그러한 영향은 받으나 각자 행복은 뭐에 달려있다? 내면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면,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 마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서라는 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행복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서 이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연민을 갖고 아픔의 치유와 도움을 주고 선행을 베풀면 스스로의 행복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미래 과학자들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 내용을 읽어드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나세요? 이 말씀이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이 내용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우리에게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세상의 것,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결론적으로는 더 세상의 것, 더 세상의 것, 더 욕구가 넘어서 욕망을 채우려다 하다 보니까 말씀 따로, 행함 따로, 말씀 따로 삶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오늘날 시대, 구약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셨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식적으로 정말 비대해져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에 걸맞는 미래 과학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과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들을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굉장한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행복한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AI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방법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 즉 이것이 생존지능이다라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생존지능이란 공감, 배려, 위로, 이해, 용서, 소통, 감사, 존중, 경청 등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들이다. 이것이 결론적인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존 지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어디서부터 배워야 돼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이가 태어나면 안정과 안전의 욕구를 채워가면서 엄마와 나와 부모와 나와 신뢰성을 가져가면서 신뢰감을 형성을 해야 되고 또 자율성을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주도적인 것을 형성해 가면서 안전하게 성장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신뢰감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불신감이 형성이 되고 오히려 자율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 수치감을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 주도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 죄책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우리 안에 삭트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신뢰감과 자율성과 주도성을 키워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되어져 갈 때는 사랑과 애정과 공감의 욕구인 사랑의 욕구를 채워가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수용받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수용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의 욕구를 채워가면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기에 자기 조율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 초등학교 사춘기 때는 관계 조율을 배워가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내가 공익 조율을 해나가는 그러한 관계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생존 지능이라는 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이러한 심리적인 마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잘
채움받고 자랄 때 우리 아이들은 자기를 조율할 줄 알을 때 타인과의 관계 조율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공익 조율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왼쪽의 내용을 보시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 조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팀원이 되고 협업하고 하는 그렇게 협업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 성장해서 사회생활하면서 대학과 학우들에게 또는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기여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생존지능, 정서지능을 통해서 갖춰져야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우리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잘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또 다른 학생들과 학교 안에서 관계 조율을 잘하고 또 팀업을 잘해서 그룹 안에서 같이 잘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지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은 직장의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관계성에 잘 생활하고 있는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장성에서까지의 여정을 보면 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관계성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뭘까요?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이 이미 많은 연구,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서 오늘 제가 앞에 이전에 강의한 내용에서 다 이미 답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 능력인 감정 코칭, 정서 지능을 높여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에 경청해주고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는 그러한 감정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어느 연령대도 상관없이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사람들이 쓸모없는 계층이 되고 많은 시대예요. 실직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여러분 하세요? 아직까지도 공부 잘하고 IQ 높아야 되고 이런 것에 집중하고 계시다라면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는 무한 복제 가능이고 무한 재생 가능 늘지도 죽지도 하는 AI가 수도 없이 다양한 다방면에서 다양한 측면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주치의를 가지니고 사는 시대가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이때 작은 글씨 보면은요, 법조인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법조인 채용 공고에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AI만 응시 가능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공지능만큼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뽑지 않아요. 인공지능만 응시가 가능하다는 이런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법률회사에서 인공지능이 15분에서 30분이면 빅데이터에서 답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을 인간이 하려면 엄청난 많은 시간과 많은 급여를 주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AI는 15분에서 30분이면 다 나오는데 굳이 많은 인간이 인적 자원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이때가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석학인 유발 헤라리 교수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IQ노 인지 교육에는 그동안 매우 중요하다고 했던 시대였다. 사람의 건강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측률은 이 IQ는 9%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EQ 정서지능 예측이 크다고 밝혔는데 몇 프로? 87%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할 생각, 흉내내지 못하는 것은 이 EQ 정서지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부부가
대화 3분을 하면 95%가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이혼할 것인가 이혼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이 그 내가 과학을 통해서 과학적 측도를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예측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 결과가 되어 있어요. 더 우리가 더 상상할 수 없는 연구가 있어요. 아이의 소변 검사를 했더니 신생아 아이들, 어린 아이들 소변 검사를 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 이 아이의 부모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다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도에 따라서 이 부모는 머지않아 이 아이의 부모는 이혼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것이 다 예측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코칭 사랑하는 방법을 가리키고 이 사랑의 기술을 가리킨다라면 이 정서지능을 높여주고 정서지능의 생존지능을 키워간다라면 충분히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장성하는데 어떡하죠? 지나간 과거 우리는 이제 되돌킬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와 화해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전에 우린 배우지 않았고 몰라서 못했어요. 그죠? 늘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지적하고 코치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마음에는 귀 기울이지 못했고 마음을 보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생존 지능을 키워줄 수 있는, 높여줄 수 있는 공감, 배려, 위로, 이해, 용서, 소통, 감사, 효도, 존중, 경청 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미래 과학자들이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미 많이 우리는 들어왔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 이 말씀이 미래 과학자들이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존 지능의 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럴 때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을 읽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왔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죠. 마치 율법학자인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과시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내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고 레위인도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주막에 가서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갚겠으니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라는 미래과학자들의 책들을 이제 많이 읽은 중에 에이트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여기에 이 저자가 한 예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0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장로교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 중이던 신학생들에게 이제 시험이 있었어요. 목사 고시 시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설교를 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설교 주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 주제가 이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은 별관의 한 강의실에 모여서 설교를 준비했고 15분마다 한 명씩 이 별관에서 본관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게 이제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별관에서 본관을 가는 그 사이에 길에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막 엄청나게 호흡이 곤란하고 막 몸이 아파서 이렇게 몸을 웅크러뜨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연기자를 하나 이제 한 사람을 거기다 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학교 측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제로 설교를 한 이 신학생들이 그 시험 고시장을 가다가 이러한 정말 아픈 고통을 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할까라는 이타주의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40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34명이 제사장과 유대인처럼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갔어요. 왜 그랬어요? 시험 볼 시간이 다 됐으니까 공간으로 빨리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준비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냥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4명이 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6명만 학생이 시험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타주의적인 실험을 결과를 통해서 34명은 공감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가지고 있었는데 공감 능력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공감 능력까지 없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제로 설교는 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기술만 가진 사람은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대처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명의 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도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요, 구호 로봇이 나와요. AI가. 그래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뭐 신체장애인들에게 다 대처해 줄 수 있는 이제는 구호 로봇이 다 나와서요. 우리가 봉사 안 해도 다 AI가 대신 다 해주는 시대가 돌아와요. 그러나 이 6명의 학생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통해 하다가 가는 길에 이 쓰러져 있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왔을 뿐만 돕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신학교 내에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단체를 만든다. 서클을 만들었다. 아니면 이러한 단체들을 모든 곳곳의 학교들에게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 나가고 이것이 전 세계의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6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들은 생존 지능이 높은 사람, AI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물론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은 구호 로봇이라는 사람들이 로봇이라는 AI가 다 대신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인공지능은 이 세 사람의 기능을 삶을 흉내낼 수 있을까 없을까?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이냐?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라는 질문의 답이 뭘까요? 아마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좁혀졌어요. 자, 우리가 오늘날 앞으로의 우리의 시대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순종하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우리는 AI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지만 누가 증명해줬어요? 미래 과학자들이 영성성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예요? 하나비전 교회잖아요.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미래 과학자가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사명, 이 사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천의 영성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은 이 많은 이 장애인 사역 속에서 많은 옛날에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어요. 재가봉사, 시각장애인, 이동봉사, 목욕지원봉사, 식사봉사, 의료지원봉사, 엄청나게 많은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고 또 사회복지제도가 좋아지면서 활동바우처가 생기면서 활동보조사들이 장애인들에게 다 서비스 지원이 되고 있고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다 지원하는 체제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와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옛날만큼은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지 않았어요. 점점 이제 대체되기 시작하고 또 맞벌이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왔지만 다음 세대인 우리의 아이들은 그 자녀들에게는 그것은 구호 로봇이 다 할 수 있게끔 더 진전돼서 더 발전되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에게 이 장애인 사역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러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 저는 이 사역을 처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한 것이 없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동등하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비전교회, 연수제일교회가 하나비전교회가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저에게 그러한
우리 부부를 통해서 그런 사명을 주셨고 이것이 교회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적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이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리서치하게 됐고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전국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 부서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 하나비전센터처럼 부설로 많은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기관들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한 달 전에 한창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으로 우리 비전부 전도사님이었던 한창희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작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설로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센터를 오픈하게 되어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고 더불어 함께하고 함께하는 일만 했다라면 이것은 모든 일 사역들이 AI에 대체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의 이웃이 되라는 것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을 돌아보고 왔을 때 사실은 어떨 때는 이게 하나의 사역이 될 수밖에 없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때가 있어서 탐방 오는 날짜를 한 달에 한 번만 정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수도 없이 우리 교회의 이 센터의 사역을 전국 곳곳에 안 가본 곳 없이 많이 강의를 하러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강의를 하고 이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이것은 역시 우리는 과거의 방법에 34명의 신학생들과 동등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러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들이 넓혀져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25년의 사역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영성 미래과학자들이 이야기한 정말 생존 지능을 높이는 사역들을 이미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특사급에 있는 또 통합하면서 장애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저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직장에 나가서 장애인들이 직원의 동료의 장애인들을 가장 함께 해준 직원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 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미래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 결과가 많은 수도 없이 연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25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이미 실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비전 공동체의 주인이었고 또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은 지체들을 더 많은 소외된 이들을 섬겨가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가며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된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자녀 선한 영향력을 끝도 없이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그러면서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는 만들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나 구글, 페이스북,
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창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IT 업계에서 대가로 또 성공한 사람으로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종대왕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한글을 읽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사람들은 정말 돈이 많아서요, 자기네들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몇 대에 이어가도 정말 돈을 벌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제력의 부를 갖추고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녀들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을까? 어떤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의 워싱턴에 빌 게이츠나 구글 창시자인 데리 페이지나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스라는 주커버그라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대가들, 이러한 성공한 사람들, 엄청난 부를 소유한 많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대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이 자녀들을 어떤 공부를 가르칠까, 그리고 이 아이들은 도대체 이 자녀들 무엇을 배울까?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똑같이 그들과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경험을 하는 시간을, 방학이면 한 달, 두 달, 석 달씩을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똑같이 지붕이 없는 그런 땅에서 신문지 뒤집어 쓰고 풀 뒤집어 쓰고 자고, 그들이 먹는 그 오염된 물을 먹고, 또 그렇게 맨발로 손으로 밥을 먹어가면서 동등한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그냥 그러한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계속해서 방학마다 할 때 하고 오면 이 아이들이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네들 그룹끼리 이제 같이 갔다 온 보고를 하면서 리서치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눈다 그러죠. 왜 저 사람들은 전기가 없는 저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런 더러운 물을 먹으면서 많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저 사람들에게는 미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저 사람들이 사는 저 토지는 왜 많은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을까? 이러한 질문을 수도 없이 적어내려가면서 이 아이들의, 이 자녀들의 전공의 미래를 선택을 하게 돼요. 나는 전기공학을 전공해서 이 아프리카의 때로는 오지의 수도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 전기를 시설을 해서 좀 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줘야 되겠다. 생명공학을 전공해서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교육학을 전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또는 과학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와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러면서 각기 자기에게 관심도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또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미개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서 이런 삶을 살까요? 이 사람들이 결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노력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보존돼서 돌아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우리의 영은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 느낌,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어야지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이에요. 혼은 인격,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하면서 이 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혼은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혼은 지정의 나라는 인격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 오관을 통해서 신체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 그러나 이 육체 안에 혼을 담아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능력이 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돼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또 성인이 된 우리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끊임없는 교제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두 가지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가 못하는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 했는데 이 하와는 정말 어느 날 보니까 에덴 동산에 수도 없이 많은 걸 다 허락해 주셨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서 우리가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됐어요. 저 맛은 무슨 맛일까? 이러한 의심을 갖고 있을 때 뱀이라는 사탄은 이 하와를 계속해서 유혹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겠죠. 자, 대부분의 우리의 감정, 이 마음은 이 마음의 유혹은 이 마음의 결정은 우리가 선택의 결정은 어디로 오는 거냐면 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정의 나라는 인격체예요. 자, 우리가 모든 유혹은 뭘로 와요? 강한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긍정적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인데 이 감정은 내 마음 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걸까?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늘 교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직관을 통해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서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할 때 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혼의 능력을 잘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들과 고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상처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치유받고 건강하고 회복되고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으로 오시길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발달된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이 정서적인 면을 우리는 잘 만져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님이 노후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의 안전기지가 되어주면서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지지자가 되어주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돈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이 귀한 선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가르치며 남겨줘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삶만이 앞으로 AI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생존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사랑하는 능력을 언제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생존 지능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그랬어요. 가정 안에서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우선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야. 하나님의 보석이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우리 매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신명기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우리는 쉬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 그것도 모자라서 문설주의 또 손목에 이 말씀을 붙여가며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 말씀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될 줄은 믿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속한 우리 공동체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까지 이르러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대의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른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중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섬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가정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가 속한 우리 하나비전 공동체를 통해서 이전에 잘 몰라서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으로 파괴된 가정들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을 섬기며 훈련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더 멋지게 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미래가 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5월 한 달, 마지막 남은 한 달 행복하게 살아가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천의 영성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 동안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강의해 주신 김명호 원장님께 뜨거운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좀 두 주간의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귀한 강의를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과 또 어떤 결단을 가지셨나요? 들은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노력과 또 다짐들이 삶으로 증명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물질이요? 네, 관계라고 했습니다. 혹 여러분 네, 이렇게 관계 속에 갈등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깨달을 때에 그것이 자녀 세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돌아오는 5월 12일부터 봄 대신방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교구별로 신방이 진행되니까 우리 속장 리더분들은 각 지역별로 신방 스케줄을 안내해 주셔서 귀한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전세대 기도회가 우리 코백 합창단이 주관해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5월 25일 수요 트리니티 교고대항 체육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 교고별로 이렇게 열심히 모여주시고 있는데 5월 푸른 날 함께 야외에서 귀한 시간을 통해서 교고별로 더 열심히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또 특강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잃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엔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품으시고 두 눈을 감아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무엇을 남겨주시렵니까? 여러 가지를 남겨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의 자녀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귀하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가정과 자녀들을 끝까지 가르치며 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인 손주 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긍휼하신 그 손길로 우리의 가정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들려주던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육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섬김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기름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부모 세대들이 여기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또 찬양대가 주의 식사 공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귀한 것으로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며 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 비전께 모든 성도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앞으로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